너 다 드세요. 반쪽이고 반쪽이고 세쪽이고 너 다 드세요. 혹시 좀 관심 있으신 분? 저요. 오, 와, 와, 와. 오, 너무 잘 어울려. 여기에 너무 잘 어울려. 어, 그러네. 뭔가 이상하게 매칭이 잘 되네. 시밀러룩, 시밀러룩이다. 티안나게 하려고. 보여줄게. 왼쪽 팔. 띵동. 너 나가. 나가. 안녕하세요, 지안이에요. 안녕하세요, 결절업 민청이에요. 반가워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오랫동안 결절업? 아니, 수업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갖고 코로나 걸린 줄 알았어요. 아, 코로나 걸린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안 걸리더라고요. 코로나 걸렸으면 코로나 약을 줬겠지. 야, 막아달라고요. 야, 나도 잘, 야, 그 코로나 4등, 4등급으로 떨어졌어. 감기로 떨어졌기 때문에 돌아다녀도 아무런
뒤에 저기 칠판이 있는 걸로 모아. 교생 아니면 교육. 지리 선생님이다. 지리 선생님. 학생이야, 학생. 학생이거나 교육계에 뭔가 관련이 있는 거 같다. 약간 호그와트 색깔. 호그 엄청 개구쟁이일 것 같아. 어, 맞아. 런시는? 런시는 같은데. 런시는 풀어서 말하면 뭐죠? 시간. 요거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보다 뭔가 그렇게 잘할 것 같은 게 있어 보이진 않아. 싸움도 그렇게 잘할까? 내가 봤을 때 무기 많이 있을 것 같아. 달리기 많은 가면라이더 치고 싹 몸으로 진짜 싸움. 가면라이더 별로. 말랑말랑하게 생겼었었어. 아니 그것이 약간 어딜 쳐다보는지 잘 모르겠어. 그거는 넌 앞머리가 몰려서 얘기 때문에 사실 바로 조심해 주세요. 아니야, 여사 별로 없으니까 어. 자기 혼자 스스로 나 집에서 나 혼자 사는 거랑 상식이랑 뭐가요? 뭐라고? 자기 스스로 세상을 왕따 시키는 느낌. 자기 혼자서. 아, 그래. 아, 자기 혼자서. 이랬잖아. 아, 나 맞을 줄 알았어. 이거 거의 좋아. 컨디션 노지네. 요리 같은 집인데 요리 되게 못하는 걸 좋아하기 어려운데. 이 친구에 대해서 더 얘기해야 돼요? 멘트기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괜찮은데? 아니 이렇게 치약 간다. 차차 드라이버. 약간 아이돌 상이네. 세핑. 23년이잖아. 23년이가 이제 좋은 거야. 나 저런 반딱거림 좋아. 와, 망생이네. 그걸 얘기했었어야지. 타워도 멋있어. 빌런 너무 도움밖에 없다. 아, 그래서 가차드? 가차. 아. 카드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카드 결제로. 얘는 좀 이름을 바꿔야지. 가차. 이름이 뭔데? 이름은 가차드? 아, 가차드. 가차드. 가차드? 가차. 가차드. 뭔가 웃겨. 가차드. 근데 확실히 칭찬해주는 거는 23년도라 그런가 재질이 확실히 좋다. 어, 맞아. 재질. 이거 재질 하늘색 재질이 너무 좋아. 메뚜기는 제로한 거 아니에요? 왜 가져가? 일단요, 빌런이요, 수트가 축축한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맞아. 그 수트의 뒷면을 봤는데 힙업이 잘 안 되신 건지 아니면 그 기립들이 별로 안 튼튼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엉덩이 쭈글쭈글 할 때부터 이미 확 떨어져. 내가 한번 튕기면 끝날 것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위험이 별로 없잖아. 제가 힙업으로 근데 먹고 안 먹으면 안 돼. 목구멍을 그냥 안 먹어야 돼. 안 먹고 있어. 어, 거기 넣었다 뺐는데. 넣었다 뺐는데 왜 그런 거야? 아 근데 나도 빌런 수트밖에 안 보였어. 그치? 와, 엉덩이 한 대 차면은 쪼그러지게 뭐가 하나 엉덩이가 계속 그것만 보게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막 시작했거든요. 과연 이 제품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각자 퍼센트를 가져봅시다. 모르겠는데 80%? 어 되게 높네? 어 그니까 나는 안 볼 것 같은데 꽤 생각보다 꽤 흥행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럼 난 88%고 88%. 아니 이건 생각보다 진짜 흥행을 할 것 같은 게 일단 수트가 반짝거린 그거랑 그 아까 아이돌 상이었잖아요. 약간 내 스타일은 아닌데 아이돌 상이랑 그 여자친구가 예뻤어. 되게 그 적당히 모두의 호감을 살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었단 말이야. 저는 22죠. 전 색깔 말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인공의 매력도 못 느끼겠고. 그럼 22%는 뭐 때문에? 저 색깔. 저 색깔의 모자라는 거 싶어. 얘는? 저는 한 90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하면은 뭐 마음에 안... 엄마 얘기 나왔잖아. 열심히 해서 뭐 엄마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요리를 못한다. 근데 뭔가 이런 부가적인 설명으로 봐서 일단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나올 얘기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또 뭐 흑화해가고도 하거나 뭔가 이런 변화의 요소들이 있어서 스토리상만으로 90%고 10% 깎는 거는 빌런 그 엉덩이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빌런 엉덩이만 칼레이션처럼 빵빵했으면 내가 100점 줬다. 실수를 안 맞아서 내가 10%를 뺐어요. 누구세요? 바로 오늘 인정식 치시고 내가 어머님이 알았어. 우리 엄마가 이미 예식이라고. 너는 개인적으로 10%. 아 뭐? 꽤 안 돼. 주인공이 연기 되게 못해. 아이돌이. 그래서 오히려 흥행해서 더 보지 않을까? 주인공 아이돌 아니에요? 아이돌 이슈가 되는 거지. 뭔가 공식에서 단연기 하는 애들은 다 주변이 있는 분? 저도 망할 것 같은데 또 모를 것이 없어서. 어, 망할 것 같아요? 저 본능이 있죠. 뭐가 있어? 근접하게 점수를 줬잖아. 형광색이 잘 보는 거야? 응! 그러니까 형광색 말고 매력 있는 그런 질문.
오랜만에 털 섰네.